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물품은 일단 다 준비해놨고요. 오, 와. 그렇지만 그냥 드릴 수도 없고요. 지금부터 이 물품들을 걸고 무인도 손님 장만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씩 대표로 생존 상식 퀴즈를 맞추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추면 살림살이를 뽑을 수 있습니다. 단, 살림살이는 퀴즈의 난이도에 따라 한 개, 두 개, 세 개 뽑을 수 있습니다. 대려봐야지. 무조건 높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오케이. 님들은 님들. 네, 유학파 좋아. 뭐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앉아있으면 돼요. 따라 나오고. 자, 살림살이 세 가지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다도의 국가로 약 2천여 개 이상의 무인도가 존재하는데요. 다음 중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섬은 무엇일까요? 1번 새끼섬. 새끼? 새끼요? 2번 아래새끼섬. 3번 미새끼섬. 4번 중새끼섬. 5번 큰새끼섬. 오? 5번까지 있어요? 아니, 위, 아래, 큰 거, 새끼는 있을 수 있는데, 중, 새끼는 좀 이상한 거. 그래서 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아, 큰이 없을 것 같아. 큰, 위가. 나는 큰 아니면 새끼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새끼는 작아야 되는데, 큰 새끼는 이상한 새끼잖아요. 그러네. 아, 그러네. 똑똑해, 이 친구. 보면은. 아래, 위, 중간은 위치야. 근데 큰은 크기야. 오. 갈게요. 어디 마음대로, 어디 마음대로. 5번. 자. 큰 새끼. 큰 새끼. 큰 새끼 섬. 김민 씨, 5번 큰 새끼 섬 보셨고요. 땡. 정답은 3번 미새끼 섬입니다. 아, 미새끼야. 그 이름 지을 때 화가 많이 나셨나? 아. 그럼 일단. 3단계는 요 정도 난이도인 거네요. 아, 3단계는 어렵다, 어렵네. 저는 2단계 가겠습니다. 그래, 2단계 한번 보자. 그래, 안전하게 가자. 살림살이 두 개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무인도를 배경으로 펼쳐진 영화 세 가지를 10초 안에. 아, 영화 하면 형이지. 아, 정말. 너 영화 광이라며.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땡. 야, 뭐야, 끝났어? 3단계. 땡. 겉옷 입고 신발 벗고. 어쨌거나 뭐 이제 개인전이니까. 어, 나 마신 사람 봐.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스트레스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 가겠습니다. 하나. 난이도를 가겠어.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점과 선으로 구성된 비상통신 수단인 모스 부호 다들 아시죠? 오, 기생충. 영화 엑시트와 아싸라비아 아트팩처스의 눈의 눈물에 등장했던 모스 부호 따따따따따따따따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 그거예요. 보기 없어? 구조 요청. 그래. 구조 요청. 구조 요청이 그 끝이야, 그게? SOS. 구조 요청. SOS가 구조 요청이야. 그게 그거예요. SOS가 구조 요청이야. 영어 뭐야? 모스부호가 영어니까 영어로 SOS. 아, 네. 자, SOS. 정답 SOS 구조 요청 살려주세요. 그렇지. 좋았어. 야, 야, 배워야 돼. 야, 이런 건 배워야 되는데. 어, 김민 씨, 정답입니다. 예! 시원해, 시원해. 역시, 존경합니다. 네, 역시 동민이야. 아, 내 걸 걸려야지. 불. 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불. 세연, 너무 세연. 아, 뭐야? 아, 화장실. 화장실 아니면 김치네. 진짜 음악 나오면 같이 꼭 야. 들어요, 우리. 음악 나오면 오늘 다 진짜 열정적으로 댄스 파티. 진짜. 제발 음악만 안 했으면 좋겠다. 프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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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오, 오이. 그래, 김치. 나쁘지 않아. 근데 1단계가 쉽네, 확실히. 쉬워. 진짜 오늘 어떻게 할래요? 하나가 낫지 않아? 세 개. 세 개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세 개. 오케이. 어? 남자다. 남자다. 남자. 난이도 상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이미자의 대표곡 섬마을 선생님입니다.
중간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주세요. 이 노래 아는 사람? 몰라. 몰라. 나 알아. 나 들으면 알아. 내가 형 알려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번 꽃길. 꽃길 따라. 아니야. 2번 철새. 철새 따라가 아니야. 정우니까. 3번 바람. 아, 바람 있을 수 있지. 바람 자주. 4번 전어. 전어? 전어? 수영에서 왔나? 5번 파도. 어? 아, 파도 알아. 그치? 네. 아, 우리 엄마가 잘 불렀는데 이거. 해. 와, 꽃길 따라 꽃길. 지는 섬만으로 찐찐찐 저라리 나던 척도 더나 따라 찾아온 정각선. 이게 가장... 야, 여기만 생각난 말에. 야, 아니 이게... 아, 형 근데 알아. 전어가 그거 아니야?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치, 게 전어 그치, 아니야? 그게 전어지. 그게 어디 섬이냐 이거지. 설마 총각 선생님이 전어 따라왔다고? 지금 아니야? 며느리지, 며느리지 뭐. 아니 이게 가지 말라는 거 보니까 뭐 파도나 이런 걸 못 가게 하는 거 아닐까? 난 파도일 것 같아. 근데 왜냐하면 섬이니까. 많이 불었다. 형, 형, 형. 파도 아니야. 사장님이 형이 파도 아니야 할 때 이렇게 고개를 저었어. 난 파도일 것 같아. 파도? 느낌이, 어, 파도. 파도 따라. 응, 파도 따라. 근데 왜냐하면 섬이니까. 이렇게 고개를 저었어. 야, 어, 파도 아니야, 파도 아니야. 파도 아니야. 파도 아니야. 파도 아니야. 바람 아니야? 꽃길 파도 아니야. 그래, 내가 봤을 때. 철새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철새, 철새. 꽃길을 안 쓴다며. 근데. 철새는 아니야. 자, 여기 봐봐. 그러니까, 철새. 자, 그 전화 당연히 아니고. 바람도 사실은 이게 제주도나 이쪽이면 바람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 꽃길 아닙니다. 섬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철새인데 왜? 철새 따라와서 가지 말래잖아. 철새는 어때요? 왔다 가는 길. 그러니까 철새로 가야 돼. 왔다 가는 길이구나. 야, 해석 좋네요. 대현아이, 이러니까 음악을 고른 거야. 그렇지. 와.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아, 어, 뜻밖의 없는 거죠? 오케이, 좋아. 철새 따라 가는 거죠. 어, 철새 따라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가지 마오 하는 거. 그렇지. 못 잡는 거죠? 철새다, 철새다. 철새. 정답! 철새. 오케이. 답이다, 이거 답이다. 철새. 감사합니다. 한 방에 있는 이거 하나 노래. 아 형! 야, 센 거! 와, 해석이 좋아. 손 아줌마들 하나.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오! 아, 망했어! 누군데? 누구야? 세윤이야? 화장실. 일단 화장실 아니야. 제발. 제발. 망했어. 자, 여러분. 코너에 살 때, 살 때만큼. 야, 딱 끌 게 없던 게. 에이씨. 음악이다. 에이씨. 우리 신나게 춤춰. 좋았어. 와, 그래도 환영을 하겠네. 제발 세윤이 것만 안 났으면 좋겠다. 또 세윤이면 진짜 최악인데. 어, 야, 색깔이 좀 이상한데. 어, 이음 봤어, 이음. 어, 나다.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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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니야, 지금 정훈이 형께 쓸모 있어, 지금. 칼은 별론데 칼만 안 났으면 좋겠다. 근데 뭐. 물이나 불이 났죠. 시칼이잖아. 어, 얘기하는 거 나오나 봐. 큰일 났네. 야, 그러게요. 좋은 거 얘기해, 좋은 거. 가스 들어가네. 가스 못하고 얘기해. 필요한 거 얘기해. 야, 나는 형님 줄도 보고. 불이 필요해. 무조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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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불. 불이 있어야 돼. 불이 필요해. 무조건 불. 또 나야. 어, 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럼 둘 중 하나야. 물 아니면 불. 불만 아니면 돼. 아니, 어쨌든 두 개 다 괜찮잖아. 어. 불이 났죠. 차라리 불이 나, 불이 나. 차라리 불이 나, 제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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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